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그 두 가지로 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녹은 내가 지킨다 해서 아연 도금과 코팅, 그 용융아연 도금, 전기아연 도금, 아연 복합피막 등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 시간에서는 그 철을 어떻게 아연이 보호하는지, 그래서 장벽 효과, 그 다음 희생 양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돌아보면은 그 보통 아연 도금을 했을 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에 아연이 녹쓰는 백청이 나오고 그것이 진전돼서 철이 녹이 쓰는 적청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백청이 발생하는 시간, 적청이 발생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연 도금의 두께가 올라가면은 내익성이 올라와서 사용 연한이 올라간다. 그 좀 밑에 보시면은 그림에서 아연 도금 두께가, 이건 용융 아연 도금인데 그 200마이크로까지 했을 때는 사용 연한이 250년 전원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에서도 한 200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많이 피복하면은 방정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아연 합금 도금이 아연 도금보다 훨씬 내익성이 좋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아연 도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연에다 다른 금속 원소를 집어넣어서 도금을 하는 경우 내익성이 매우 우수해집니다. 그게 지금 자동차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이 그 한 예죠. 물론 내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했고 전 세계에서 보면 가장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에 적용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한 2003-4년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도금층 두께, 여기서는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전기 도금이기 때문에 맥스로 했을 때 X축이 한 16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여기선 그 적청 발생 시간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서 적청이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단지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제품하고 달리 도금만 하고 후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패시베이션이라든지 톱코트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 아연 도금, 그다음 합금 도금으로서의 내익성 차이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이거 빨간색이 아연 도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적청이 발생했는데 보통 8마이크로에도 50시간 이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철이 그거보다 조금 좋고, 그 다음에 아연 니켈 합금, 저합금 같은 경우 6% 니켈 같은 경우는 훨씬 그거보다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고니켈 10에서 15%의 니켈을 함유한 아연 니켈 합금 도금에서는 0.01 마이크로 메타 퍼 아워로 해서 아연 도금의 한 10배의 내익성을 나타냅니다. 아주 아연 합금 도금이 많이 있지만은 아연 철합금 도금은 거의 사용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익성이 좋고 그 다음에 후처리가 잘 되는 것도 그런 특성은 있지만은 이게 품질 관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XRF로 도금 두께를 찍었을 때 밑에 있는 그 쇠 강판 그 철강도 같이 튀기 때문에 실제로 도금에 FE가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를 갖다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고요. 전이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쓰였고, 그래가지고 고니켈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늦게 보급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발된 건 그전이겠지만 실제로 자동차에서 사용된 것은 한국이 먼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림을 보시면 아연 니켈 합금 도금 14% 니켈의 경우에는 아연 도금보다 훨씬 더 내익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잡지에서 나오고 머신 디자인이라는 잡지에 보면은 아연하고 아연 니켈, 여기서는 10에서 16% 니켈을 했을 때의 백청 발생 시간, 그 다음에 적청 발생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백청이란 거는 하얗게 녹이 쓰는 건데 이건 보통 어차피 패시베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로메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청 시간을 보면 징크에서는 400시간 내에서 적청이 나오는데 아연 니켈에서는 약 1200시간, 한 3배 정도로 매우 우수한 내익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보면은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직접 보시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사진만 떠왔습니다. 보면은 24시간이었을 때 왼쪽이 아연이 캐리고 오른쪽이 아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약간 희끗희끗하게 아연적인 변화가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은 백청이 발생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패시베이션을 갖다 크로메트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아연인 녹음에서는 백청이 발생을 했고 극단적으로 1400시간이 지나면은 아연니켈에서는 백청이 관찰됩니다. 머리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오른쪽에 아연은 완전히 빨갛게 녹이 쓸어있죠. 아주 박살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아연니켈 합금 녹음이 매우 액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적청이 돼요. 이건 잠깐 뭐 광고처럼 들어가 있는데 허락하다면 한국표면처리 기능장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연 합금 녹음이 아연 녹음보다 내익성이 좋은 이유. 왼쪽에는 그 전이를 나타냈어요. 서로 간에 철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0.4V가 되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정확하게 마이너스 0.76V죠. 그러니까 철이 귀하고, 그 다음에 아연에 그 니켈을 6에서 8% 함유시키든지 아연 철을 했을 때는 아연보다 약간 귀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12%에서 15%의 니켈을 하면 아연 니켈의 경우는 마이너스 0.55로 아연보다는 귀해지지만 철보다는 비합니다. 아주 이거 가지고 설명은 좀 하기 힘들죠. 아주 실제로 아연 녹음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연 니켈이 왜 내익성이 좋냐고 물어봤을 때는 희생 양극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연이 더 좋아요죠? 그랬을 때는 사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른쪽에 그림은 아마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아연 녹음을 했을 때 그 녹수는 그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적청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희생 방식도 있지만은 아연 자체의 부식이에요. 아연 자체의 부식이라는 것은 아연의 부식 생성물이 생기는 거고, 이런 백청들에 의해서 철강이 부식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아연하고 아연 합금 녹음에는 이 부식 생성물이 다르기 때문에 내익성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백청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양극에선 당연히 아연이 녹아나겠죠. 그죠? 아연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아연 이가 이온이 됩니다. 음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으로 해서 산소와 물이 그 다음에 전자 네 개를 얻어가지고 4OH- 이온이 되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연의 그런 이온과 그 다음에 음극 반응에서 나온 OH기가 더해서 ZnOH2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 반응에서 그런 ZnOH2가 생기고 그걸 방치해 두면은 그게 ZnO로 변하고, 일단 ZnO로 변하면 표면에서 위에 음극 반응이 용이하게 일어나서 결국 아연용의 반응이 증가하여 부식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ZnO가 발생하는 것을 백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이제 부식이 점점점 자리 나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제테놀을 갖다 우리가 화이트 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하얀 물감의 안료로도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식 생성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제 내익성을 올리기 위한 합금 녹음의 설계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그 징크 옥사이드 제테놀에 대한 사진이고요. 자, 보시면 왼쪽은 엑스알드 사진이에요. 가지고 엑스레이, 엑스선 회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 X축은 시간입니다. 염수 분무 시험을 하면서 그 시편을 갖다가 엑스선을 찍어서 어떤 원소, 어떤 화합물이 검출이 되는지를 갖다가 조사한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초기에는 지금 제로했을 때는 일단은 아연이 대부분 있겠지만은 48시간이 지나면 아연 같은 경우엔 거의 제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 녹슬었다는 얘기예요. ZnO라든지 ZnCl2, 4ZnOH2라고 복잡한 화학식의 화합물로 변하는 건데, 초기 아연 표면은 ZnO의 그 백청과 더불어서 전기 절연성을 갖는 그런 물질이 이제 그 ZnCl2, 4ZnOH2도 생성되는데, 이거는 방식 능력이 뛰어나고 이 피막이 백청으로 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ZnCl2,
4제테노 OH2가 생기면은 이게 제테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면 제테노는 시간에 따라서 쭉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제텐 CL2 4제텐 OH는 초기에 먼저 나오고서 그다음에 그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태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서 다시 왼쪽 그림에서 보면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아연이 줄어드는 만큼 제테노는 증가를 하죠. 근데 위에 보시면은 제텐 CL2 4제텐 OH는 2는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수분모 시험을 행하면 초기에 이제 불균일한 침상에 그런 제텐CL2, 4제텐OH2가 생성되면서 이제 회색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레이베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염수분모 시험을 하면서 많이 보시고 이게 백청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부식이 진전하면 서서히 제텐오가 생성되면서 제텐오가 생성된 부위는 백색으로 해면상으로 보이며 소지와 접촉력이 약해서 접착 테이프에 의해서 쉽게 떨어집니다. 아연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아연 니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그레이베일, 그런 회색으로 변하는 게 백청이냐 아니냐 해서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도금 업체들, 그다음에 약품 회사들 간에 서로 간에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 옛날 이 논문 자체는 제가 알기로 84년에 나온 게한 40년 전에 나온 거였는데 아연 니켈 같은 경우 2004년에서 그거 늦게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아이오닉 케어를 하면은 처음에 회색으로 나타나고 이게 백청이냐 아니냐.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물로 닦았을 때 닦아져 없어지면은 그게 아까 얘기한 제텐오예요.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제텐 CL2, 4제텐 OH2처럼 회색으로 생긴 거는 잘 닦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백청과는 별도로 봅니다. 특히 아이오닉 케어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검은색으로 패시베이션을 했을 때는 이 회색이라든지 이게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많은 실험을 했는데요.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아연, 그래서 그림표를 보시면 아연, 그래서 전기 도금을 한 것, 용융 도금을 한 것, 그다음 제텐 알루미늄, 그래서 이건 갈바륨이죠. 55%의 알루미늄을 집어넣었을 때, 그다음에 아연 니켈, 우리가 많이 쓰는 13%로 전기 도금을 했을 때. 이건 잘 쓰진 않는데 아연 코발트 도금을 했을 때의 그런 부식 생성물을 보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48시간을 갖다 한 다음에 찍었을 때 보면은 합금이 들어간 거에서는 제테노의 피크가 48시간까지 나타나지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제텐 CL2, 4제텐 OH2가 생겨서 그다음 내익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 표에서 보면 재밌는 게 아연과 아연 니켈의 내익성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면은 아까 뭐 염수분무 시험에서 적정 발생 시간이 뭐 6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한 부식 속도로 했을 때는 한 1.8배가 높은 거로 되어 있고 부식 속도가 각각 0.7하고 0.37로서 글쎄요. 한 1.8이니까 아마 잘 일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잘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그 제가 찾아본 거로서는 그 포스코에서 나온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식 합금 도금 강판 포스맥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는 유튜브 주소가 있고요. 쉽게 아마 포스맥이라고 치면 잘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텐, 마그네슘, 알미늄 합금 도금인데 여기선 약간 달라요. 근데 같은 내용인 게 아까 저는 제텐 CL2, 4제텐 OH2로 해서 징크 크로라이드, 하이드록사이드, 디하이드레이트. 근데 이쪽에서 여기에는 물 분자가 붙어가지고 징크 크로라이드, 하이드록사이드, 모노 하이드레이트. 가지고 이걸 시몬 콜라이트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건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화학식이 다른 것 같은데 풀어보시면은 물이 붙었냐 안 붙었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더 친절하게 멋진 동영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식과 방식이라는 그런 한국 부식학회지에 2017년에 기술 해설을 갖다 실은 적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표면 처리 헐 아카데미 카페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적어놓은 것처럼 272번째 글, 164번째 글로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